전부? 넣어줄 거 아니야. 들게? 아, 예. 잘 먹겠습니다. 다시? 아닙니다. 아니, 편하게 말해. 아닙니다. 아, 다시면 다시 해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소리만 나오고 고추고추 맛있다는 소리는 안 나오는 모양이지. 맞습니다, 아버님. 나 통과? 네? 그만하십시오, 아버님. 아, 이렇게 짬뽕 내보내고 장사해 먹어도 되겠어? 아, 아버지네. 왜 이렇게... 셰프 잡아 잡기를. 우리 셰프는 아버지 아니라 딴 사람이라도 빈말을 못한 사람이야. 얼마나 정직하신 분인데. 야, 한잔해. 이놈의 자식이 이게... 네가 셰프인 거 빼고 내 딸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아, 이태인지 어딘지 내 딸도 갔다 오면 셰프 될 거 아니야. 응? 그때 되면 너도 다시. 다시야, 응? 아버님, 이태리 갔다 온다고 해서 전부 다 셰프 되는 거 아닙니다, 아버님. 뭐야? 아버지, 그게... 아이, 그리고 딸내미가 이태리 가서 얼마나 잘 버티고 올지 걱정도 안 되십니까, 아버님? 네? 아니, 남들 다 하는데 내 딸이라 왜 못해? 어디가 모자라? 아버님! 아이고. 갑시다.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좋아하면서
외국엔 뭐하러 간대? 아, 그러다 이놈 놓치면 어쩌려고? 아까워요, 아버지? 아쉬워, 아버지? 네가 뭐 잘난 게 있냐? 어휴, 아까는 내가 훨씬 낫다며. 나 죽으면 너 챙겨줄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는? 아버지가 왜 죽냐? 나도 이제 네 엄마 보고 싶어 죽겠다. 가겠어요, 지금. 오늘은 또 못 가는 걸로 결론. 내일 또 바뀔 거면서. 엄마, 나 요리 대회에서 상 탔다? 1등에서 이태리 유학도 보내준다는데 아버지 때문에 갈 수가 있어야지. 나 이제 알리올리오도 잘해. 진짜 요리사 됐어. 엄마 딸 장하지, 그치? 엄마, 나 진짜 멋진 남자친구도 생겼다. 아버지도 마음에 든대. 엄마, 나 진짜 행복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주방에서 받는 마지막 주문이다.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VIP를 위한 최고의 접시를 주문하겠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최고 중의 최고를 만들어주길 부탁한다. 예, 셰프! 테이블 넘버 1. 시칠리아 가지오리, 토마토 소스, 해산물 링기니, 연어 까르토치오, 봉골레. 테이블 넘버 2. 셀러리약 퓨레와 관자구이, 병아리 콩숙, 참치 조개 소스, 끼따라 파스타, 소고기 등심 스테이크. 테이블 넘버 3. 올리브 오일 참치, 밤습, 도미 스테이크. 테이블 넘버 4. 문어 샐러드, 시금치 라자냐, 양갈비 구이. 이상입니다. 셋. 예, 셰프! 셰프, 막 이렇게 후라이팬 흔드는 비법 있잖아요. 저도 알려주셨는데. 너 하는 거 봤어? 아, 그래도 확답을 주셔야죠. 아. 내가 해줄게. 이제 소스 만들 겁니다. 소스 있잖아. 새로 만들어야죠. VIP를 위한 최고의 요리니까요. 새로 다 만들려고요. 저기, 셰프. 왜? 저 여기 맑은 숲 하나 제가 더 추가해도 될까요? 오케이. 야, 필립이한테 배운 맑은 숲 네가 훨씬 더 낫다. 에이, 설마요. 에이, 저 셰프.
다시 가겠습니다. 같이 가자. 가봐. 그러실래요? 보기 좋은데요, 나? 이상으로 오늘의 영업을 마친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고생했다. 별말 씨. 잘 갔다 와. 감사합니다. 승재. 됐습니다.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먹을 음식을 최선을 다해 최고의 실력으로 만들어준 내 동료들을 위해 건배. 건배! 잘 다녀와라. 예, 셰프. 예, 셰프. 모두 건강하게 멋있어져 가지고 다시 만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년 뒤 일취월장 국내파 해외파는 긴장하라. 긴장하라. 아니 나는 그냥 이렇게 각자 서로 이렇게 윈윈 하자는 의미로다가 그냥 미안해. 홀막내는 앉아라 앉아라. 아, 야 주방 나 좀 이쁘게 봐줘라. 난 잘할게. 아니 뭘 잘할 건데요? 아니 그래도 지난번에 새우 밑작업도 밤새 도와주셨어요. 야 이거 내가 어찌 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곧 이태리를 떠날 우리 주방 식구들 새 자리에 빈자리를 메꿔줄 새 동료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잠깐 일어나주시겠어요? 우리 세 분만큼 주방이랑 손 잘 맞고 또 그만한 실력을 갖춘 요리사들 찾기란 힘든 일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결정은 셰프와 상의하에 이루어진 거고요. 그렇죠, 셰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라스페라로 출근하셔서 주방의 빈자리 좀 꽉 좀 메꿔주세요. 괜찮겠죠? 왜 불만 있나? 아닙니다. 당장 출근하겠습니다, 셰프! 예, 셰프! 자, 오케이! 이제 마음껏 만찬을 즐깁시다!
뭐야? 아까 남들 먹을 때 안 먹고 뭐 있냐?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 아까는. 셰프. 응? 이제 제 스토브는 어딘가요? 쪽? 네 스토브? 아니 우리 집안 10개 스토브 중에 서유경 스토브 하나 없을까 봐? 없을까 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냐가 중요하죠. 왜? 왜? 아니 왜 왜? 아니 어떤 스토브에서든 전부 다 잘해야 된다고 셰프가 말했냐 안 했냐? 응? 설마 또 저 또 설마 설마 뭐 이제 전체는 좀 하는 것 같으니까 파스타지 이번에는 파스타 봐서 파스타 언니들 들어오면 자료상을 쫙 해보고 파스타 입이나 좀 닦지 파스타 아이씨 야 이 집 야 부가 야 어디서 감히 셰프 말에 토를 달어, 어? 그래도 뉴 셰프 대회 1등 한 실력인데 파스타 자리 하나 안 준다고요? 아니 뭐를 얼마나 더 잘해야지 파스타 스톱을 주실 건데요? 에? 뭐를 뭐 어떻게 더 잘해야지 파스타 스톱에 설 수 있는 거냐고요? 에? 다 잘하면 어, 언제 다 잘하냐고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 하기 나름이지. 무섭다? 셰프 왜? 그래서 어딘데요 내 스토브가? 매일 와보면 알지 셰프 응? 아 파스타 너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지? 눈치 보지 말고 하자 나랑 I'm sorry.